안녕하세요. 스티브 부동산 그룹의 애슐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매우 춥습니다. 갑자기 이게 날씨가 여름이었다가 네. 곧바로 바로 이제 그죠 가을로. 가을로. 네. 네. 그래서 정말 뭐 뒤에 보이시겠지만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예쁘게 들고 있고. 네. 저희는 지금 노스밴쿠버에 나와 있죠. 네. 저희가 갑자기 왜 노스밴쿠버에 와 있죠? 네. 사실 저희가 최근에 그 노스밴쿠버 거래를 도와드린 고객분들 계시는데 저희 키 전해드리는 날이어서 맞습니다. 네. 촬영도 같이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죠. 끝나고 노스밴쿠버에서 이제 포지션이라고 해서 바이어 리얼터한테 키를 이렇게 전달해 주러 갑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린벨리 빌리지 그리고 지금 라이브러리 네. 린벨리 메인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네, 이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스밴쿠버 다들 정말 살기 좋고 자연 친화적이고 그렇죠. 산 많고 물 많고 맞아요. 강아지 많고 거의 완전 진짜 개판 여기 여기 강아지 진짜 많더라고요. 많죠 많죠. 네. 지금 뭐 거의 한 테이블당 하나는 강아지를 하나씩 끼고 계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좀 타운하우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거래된 매물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려는 타운하우스는 엣지몬트라는 동네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인데요. 이 엣지몬트가 사실 큰 집들도 많고 네. 헨스워스 세컨더리라는 되게 좋은 학교가 그, 있어요. 네. 네. 퍼블릭스쿨 중에서는 네. 정말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학군이 좋은 곳은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교적 덜 진짜 타는 것 같고 학교가 좋고 학군이 좋은 동네 위주로 한번 보시면 특히나 또 실제 거주하실 그런 목적으로 그죠. 사시는 분들은 네. 또 눈여겨보실 만한 동네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아무래도 사실 학군이 좋고 유명하면 집값도 좀 비싸기는 마련인데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 이 타운하우스는 무려 내부 면적이 웬만한 하우스 저리 가라 3,000스퀘어핏이 넘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3,395스퀘어핏인데요. 네. 아니 뭐 타운하우스가 뭐 이렇게 큰 것도 있나요? 하는데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런 타운하우스도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라고 저희가 이런 매물을 한번 찾아봤고요. 또 이 타운하우스가 사이즈가 큰 만큼 사실 스트라라비도 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해요. 743 네. 와우. 근데 요거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네. 계산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면 스퀘어핏당 21센트. 네. 21센트면 사실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않죠. 그죠? 네. 근데 사이즈가 크니까는 요 스트라라피가 좀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거일 뿐이고요. 이 매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자면 3베드고 3풀베스 그리고 1하프베스 파우더룸이 있는 구조고요. 연식은 2005년에 지어져서 지금 19년 된 타운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의 특징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예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웨이가 좀 넓게 길게 네, 뽑아져 있어서 이 드라이브웨이에도 두 대가 네. 더 네, 총 네 대를 파킹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매물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가격은 7월 24일에 224만 9천 불에 리스팅이 돼서 대략 두 달 만에 팔렸어요. 두 달 만인 9월 13일에 224만 불의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매물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오퍼가 들어왔어요. 와우. 네, 7월 24일에 네. 리스팅을 하셨는데 7월 30일에 오퍼가 바로 네.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근데 서브젝트 리무브 한 게 9월 13일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뭘까요? 와, 아니 잠깐만요. 한 달 만. 그죠? 서브젝이라는 게 이제 오퍼 쓸 때 제가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뭐 모기지 확인해보겠다, 인스펙션도 해보겠다, 스트라라스를 검토하겠다. 그거를 무려 한 달 반을 걸었다고요?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죠, 그거는. 그것은 바로 요즘 같은 바이어 마켓에는 또 서브젝트 세일이 좀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집을 팔 때까지 예, 기다려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네. 그래서 무려 한 달 반 이 기간 동안 그 안에 팔고 조건 해제를 한 그런 매물이죠. 그쵸. 파신 걸 성공하신 거죠, 이분이. 그쵸. 와우.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바이어스 마켓이다 보니까 업사이징 하기에 굉장히 좋은 마켓이죠. 마켓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우리 집을
팔아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이런 서브젝트 세일을 노려보시면서 업사이징이 또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 매물이나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 좀 드물게 이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수락이 된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일주일 만에 사실 그죠? 네. 네. 대부분 기다리실 텐데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한 뭐 두세 달 마켓에 나와 있어서 맞습니다. 셀러도 좀 지친 상황일 때 고를 때는 이제 그런 오퍼들이 잘 먹힐 수가 있는데 드물게도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수락이 된 그런 케이스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타운하우스 매물은요 리모아라는 동네에서 이제 거래가 됐던 매물입니다. 2020년식으로 사실 4년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좀 새 타운하우스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에어컨도 있고 방 3개 그리고 화장실은 2.5개가 있습니다. 내부 사이즈는 1487스쿼트수로 좀 넉넉한 뭐 한 가정이 살기에는 좋은 사이즈고요. 네. 가라지는 더블 가라지로 두 개 파킹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프라이빗하게 이 루프탑 페리오가 있는 와우. 그런 유닛이었어요. 그리고 레이아웃도 굉장히 좀 오픈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터져 있는 그래서 특히나 또 이 유닛은 또 코너 유닛이라서 또 엑스트라 윈도우가 있어서 많은 체감을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타운홈입니다. 이 매물은 9월 9일에 리스팅이 됐었는데요. 무려 이틀 만에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브젝이 한 2주 정도? 네. 2주 조금 안 되게 들어와서 바로 팔린 매물인데요. 가격은 154만 8천불에 리스팅이 돼서 153만 3천불에 팔렸습니다. 약간 깎여서. 약간 깎여서. 네, 팔렸었네요. 와우. 아니, 이게 지금 보시면 사실 마켓에 나온 지 이틀 만에 오퍼를 받은 것처럼 좀 보여요. 하지만 여긴 히스토리가 있죠. 와우. 어떤 네. 히스토리가 있죠? 이 매물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2024년 7월 23일에 159만 8천불에 나왔다가 한 두 달 정도 안 팔렸어요. 네네. 네, 두 달 정도 안 팔리고 제 생각에는 그때도 아마 오퍼가 좀 들어왔겠죠? 네. 근데 뭐 억셉을 안 하시던지 아니면 좀 기다려보자 이러신 것 같다가 9월 9일에 한 5만 불 정도 내려서 다시 리스팅 하셨네요. 네. 그래서 바로 이틀 만에 오퍼를 받았던 그런 매물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 매물을 선정한 이유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즘 밴쿠버, 뭐 노스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밴쿠버 웨스트 할 것 없이 밴쿠버 지역이나 뭐 코키틀라, 버나비타 요즘에 스택 타운홈이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온 가라지가 있는 타운홈이 드물죠. 사실. 드물어요. 네. 게다가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루프탑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라지, 사이드바이사이드 더블 가라지에다가 자기 집만의 이런 루프탑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말 좀 장점 그리고 코너 그렇죠. 유닛이고 네. 네. 그런 피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좀 가격이 요 정도 금액대에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타운하우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로월 론스데일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네, 맞아요. 이 론스데일 사실 특히나 또 로월 론스데일은 좀 고층 콘도나 이런 뭐 저층 콘도를 비롯해서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또 다운타운으로 직접 가는 교통도 편하고 세이버스도 이제 바로 네, 앞에 있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콘도만 많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타운홈도 심지어는 새 타운홈. 그쵸. 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타운홈의 이름은 모리슨 웍이라고 하는 타운홈인데요. 2베드 타운홈, 그리고 3베드 타운홈도 있는 이런 스택 타운홈이에요. 그래서 스택 타운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스택 타운홈은 일반 이런 바로 집 아래에 본인만의 가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콘도 주차장처럼 쉐어하는 그런 형태죠. 지하 주차장. 네. 그리고 2층, 3층이 한 집, 그리고 1층이 또 다른 한 집, 그래서 두 유닛. 뭐 1층과 2층이 한 집, 그렇죠. 또 3층이 다른 집 이런 식의 형태가 바로 스택, 바로 이제 쌓여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 모리슨 웍의 특징도 루프탑,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스택 홈인데 심지어 워럴 뷰가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이죠, 사실. 엄청난 장점이 네. 있죠. 이게 론스데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뷰가 나온다는. 네. 네. 9월 초쯤에 이제 2베드 유닛이 팔렸어요. 네, 개발사에서 133만 5,900에 판매를 하고 있던 2베드 2.5베스 유닛이 새로운 바이어를 찾았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죠. 네, 만났습니다. 네. 좀 내부 이 플로어 플랜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거래가 된 이 매물은 D1 플로어 플랜으로 2베드 그리고 2.5베스고요. 내부 면적은 1,061 스쿼트
플랜이시고요. 사실 이 플로어플랜이 어떻게 보면 다소 좀 특이한 플로어플랜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처음 보고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이게 스택 타운홈인데 1층에는 다른 유닛이 있고 2층, 3층 그리고 루프탑이 있는 구조인데 2층을 계단을 통해서 집으로 현관문을 네, 메인 현관문을 열면 그 레벨이 바로 방이 두 개가 있는 레벨이죠. 네. 그리고 바로 그냥 문 열자마자 계단이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거실이라든지 거실, 키친, 주방 네. 같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플로어플랜은. 네, 이런 플로어플랜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아기가 있으시거나 초등학생, 뭐 저학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리빙룸 공간에서 뛰어도 밑에 쯤에 소음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밑에 방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엄청 장점이죠. 네. 네. 그리고 또 특징이 패티오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루프탑 테라스를 제외하고도 이 프라이머리 베드룸 앞에도 패티오가 있고 맞습니다. 리빙룸 쪽에도 또 패티오가 있고 그리고 위에 거실하고 주방이 있으면은 루프탑 테라스로 다닐 때 방들을 안 거쳐도 되잖아요. 어. 음식 같은 거 해서 바로 위로 올라가고. 맞아요. 네.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네. 이런 플로우 플랜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아쉽지만 이제 뭐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 방을 들어가시진 않겠지만 네, 거쳐서 바로 올라가서 메인 공간으로 가셔야 되는 게 그거는 조금 그래 하실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 또 친구들은 자주 안 오니까 네. 이 모리슨 웍이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2베드룸을 소개시켜드렸는데 2베드룸뿐만 아니라 3베드룸도 있습니다. 오, 네. 최근에 정책들이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이 모리슨 웍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새집 같은 경우는 분양만 네. 해당이 되는 이제 뉴스인데요. 리세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새집은 사실 생애 첫 구매자던 내가 아니면 4-5번 구입을 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의 20% 미만을 하시게 되더라도 기존에는 100만 불까지의 집만 사실 수가 있었는데 그쵸. 이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150만 불까지의 주택을 구입하실 수가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네. 기존에는 최대 상환 기간이 25년이었던 것이 12월 15일부터는 30년까지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월 페이먼트에 대한 좀 부담도 줄고 그쵸. 대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이 취득세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건데요. 네. 이 새 집은 GST 5%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도 이제 기본적으로 내실 거예요. 이거는 네. 뭐 새 집이건 헌 집이건. 근데 이 취득세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를 1년 이상 하신다는 조건을 하셔야죠. 맞아요. 네. 하에 취득세가 110만 불까지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이 분양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이즈나 가격이 궁금하시면 바로 어디에 연락을 드려야 되죠?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 창피하세요? 다시 좀 창피하지 않습니다. 네.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뭐 같이 이렇게 집을 보러 가도 되나요? 괜히 시간만 낭비해드리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상관없으세요. 이게 저희의 직업이고 제가 사실 맞아요. 또 집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쵸. 너무 좋아요. 집 보면서 이제 저희가 대리 만족도 해드리고 네. 이제 별로예요 별로 바로 이제 말씀드리죠. 맞아요. 추천드릴 네. 수 있는 집 그렇지 않은 집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노스 밴쿠버 이렇게 나와서 또 가을바람 맞으면서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